안녕하십니까. 사진가 이상일입니다. 오늘은 그 렌즈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그 일산 호수공원에서 사진을 찍다가 중간에 이제 벤치에 앉아서 망원줌 렌즈죠. FD80204L 렌즈 수동용입니다. 필름 카메라.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, 그 렌즈하고 그 거의 세트를 이룬다고 보셔도 돼요. 표준 줌 렌즈 2850이 있고요. 2035 광각 줌 렌즈가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두 렌즈를 다 소개해 드릴 순 없고, 일단은 2035 3.5mm 렌즈, 요걸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광각 줌 렌즈를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. 이 렌즈가 워낙 유명해요. 그리고 사진도 잘 나오고요. 그러나 이 상당히 그 초점 맞추기도 힘이 들고요. 그리고 다루기가 일단 까다로워요.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FD2035 3.5L 렌즈. 요 렌즈보다 먼저 나온 렌즈들을 FD라고 하고요. 마운트가 이렇게 생긴 렌즈들을 NFD라고 많이 합니다. 뭐가 다르냐면요. 여러분들 그 55mm 1.2 SSC 렌즈 아시죠? 그 렌즈를 보시면 요 겉에 테두리가 하얗게 있을 겁니다.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서. 카메라에 렌즈를 딱 끼우고 테두리에 있는 하얀색 알루미늄 링을 돌려가지고 잠그는 방식인데, 여기에는 링이 없죠. 이 렌즈는 바로 카메라에 딱 들어가서 돌리면은 그대로 장착이 되는 그런 식의 렌즈예요. 그래서 이걸 NFD라고 많이 하거든요. 자, 자세히 보십시오. 마운트가 좀 다릅니다. 하얀색 링이 없습니다. 이 렌즈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일단 20mm에서 35mm까지인데, 요새 주로 뭐 1735도 아니고 뭐1635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, 이게 좁은 거 아니냐, 그렇게, 그러시겠지만은, 이 좁은 거 절대 아닙니다. 왜 그러느냐면요. AF 렌즈들도 최초에 나왔던 모델이 2035였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온 렌즈가 1735.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온 렌즈가 1635. 이렇게 되거든요. 초광각 줌 렌즈의 그 최초 버전,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죠. 기본 베이스가 바로 이 렌즈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AF 렌즈들도 뚝딱 나온 게 아니고, 그 FD 시절, 수동 시절에 나오던 제품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나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니콘도 그렇고, 뭐 펜탁스도 그렇고, 전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. 일단 카메라에 끼워 보겠습니다. 티굿이 참 좋거든요. 전이 카메라 되게 좋아합니다. 카메라 성능도 좋고, 그리고 나서 그 조작성도 좋고. 자, 요렇게 나옵니다. 지난번에 80200 F4L 렌즈가 초점을 맞춘 후, PL 같은 걸 끼웠었을 때, PL은 이제 끼우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여기 이번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끼웠는데요.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구경이 72mm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일단 초점으로 거리를 일단 맞췄습니다.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PL을 그 효과를 확인하시려면 겉에 링을 돌리게 되죠. 그런데 같이 돌기 때문에 지난번에 80200 F4L 렌즈처럼 렌즈 경통과 초점 조리개 링을 같이 잡습니다. 그 상태에서 돌려줘서 PL 효과를 본 후에 다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촬영이 들어가야 되는데, 그 렌즈가 좀 사용하기는 불편하고 까다롭지만은 성능은 무척 좋은 렌즈입니다. 수동 시절에 이제 명기로 이제 통하는데 제대로 사용법만 터득을 하잖아요. 상당히 좋은 사진이 많이 그 여러분들께서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.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넓은 장면을 넓게 광각으로 자꾸 찍으려고 하시거든요. 그 누구나 할수 있어요, 그거. 그 사진 배운 지 얼마 안된 사람들도 넓은 장면 있는 데서 넓게 광각으로 찍는 거, 그뭐 어렵습니까? 그것보다는 광각 렌즈는요, 좁은 위치에서 넓게 표현하는 그 사진들 있죠? 그런 사진들을 좀 촬영하는데 좀 많이 사용을 해보세요. 제가 예전에 그 2035나 1735로 찍었던 사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등록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. 유튜브에서 제가 발표를 해드릴 건데, 그 사진들 보면은 저는 좁은 구역에서 이 장면을 넓게 표현을 하는데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역으로 좀 나가보시라는 거죠. 왜냐하면요, 넓은 장면을 넓게 표현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또 원하면 또 찍어야 되고, 그러나 그 사진에서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요, 위아래도 같이 넓어진다는 거예요. 아침에 해뜰때 이럴 때는 아래가 콘트라스트가 높아져가지고서 까맣게 나오거든요. 이 까만 부분도 같이 넓어져요. 미처 생각을 못하고 찍잖아요. 나중에 실패한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광활하게 넓은 장면을 표현을 할 때는 파노라마가 맞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광각으로도 물론 하늘의 구름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
지상 표면이 좋아가지고서 찍을 때는 까맣게 나오니까 하늘이 차지하는 부분을 거의 극단적으로 줄여서 찍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죠. 하이 앵글로 해서 이렇게 탁 꺾어가지고요. 그런 식으로 촬영도 한번 좀 해보시고, 그렇게 되면은 지상 물체에 맞게 돼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노출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정면으로 딱 때려버리잖아요. 광선이 안 닿는 부분요, 새카맣게 나옵니다. 그 면적이 너무 넓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거를 느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. 그럴 때는 하늘에 구름이 좋잖아요.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아랫부분을 좀 많이 줄이셔가지고 위로 좀 쳐들어가지고서 그 넓은 화면을 표현을 하는 그런 용도로서의 광각렌즈 사용법을 좀 한번 평상시에 많이 익혀두시면은 좋을 겁니다. 특히 요즘에 그 수동 렌즈들을 지금 많이들 쓰시는데 수동 광각 줌 렌즈는요 좀 어느 정도 그 렌즈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신 분이 그런 분이 선택을 하시면 아마 괜찮은 사진들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광각 L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상당히 그 긴 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그 부분은 전부 다 설명은 못해요. 결국에는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걸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2035 3.5 L렌즈를 만약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좀 잘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제 설명이 만약에 부족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35 3.5 L렌즈에 대한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. 만약에 이 렌즈를 좀 구입을 해서 그 쓰시게 된다고 하면은요. 렌즈 성능 정말 좋거든요. 사실 이 렌즈가요.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. 아마 초보자가 절대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은 렌즈거든요. 초보자는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이 렌즈를 사고 싶다고 하면은 구입해 두셨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. 처음부터 그렇게 휙 들고 나설 만한 그런 렌즈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